전시 제목은 스페이싱인데요. 스페이싱이라는 단어 뜻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뜻하지만 저희가 베이양 작가의 작품 12점을 스페이싱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이유는 이 작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을 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1층에 있는 야외 작품은 아마 야외 설치되어 있는 실제 마차를 보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총 9m에 달하는 실제 마차 사이즈와 유사하게 제작을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요. 3층에서는 베르사유 궁에서도 선보였던 인물 작품 3점을 포함해서 총 5점의 인물 작품과 미니멀 조형 작품, 그래서 총 12점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.